오늘은 2분 너바 소식 고고. 러셀 웨스트브룩이 2년 8밀리언 달러의 클리퍼스 잔류를 선택했습니다. 2년차 시즌은 플레이오 옵션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네요. 데미안 릴라드 트레이드 패키지에 유스어프 너키치도 포함될 수 있다고 합니다. 포틀랜드 구단은 타일러 히로를 영입할 세 번째 팀을 찾고 싶어 한다고 하며 해당 팀은 히로 영입에 관심 있는 브루클린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네요. 포틀랜드 GM 조 크로니는 릴라드를 내주는 대가로 스타급 선수 영입을 원한다고 합니다. 딜런 브룩스가 4년 80밀리언 달러에 휴스턴과 계약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브루클린 휴스턴 간 트레이드로 휴스턴으로 합류하게 된 패티 밀스가 팀에 잔류하지 않고 브룩스의 사인앤트레이드 딜에 포함될 것이라고 하네요. 휴스턴과 클리퍼스가 트레이드를 진행했는데요. 휴스턴이 2라운드 픽 2장을 얻는 대신 캐년 마틴 주니어를 보냈습니다. 또한 휴스턴은 조시 크리스토퍼를 멤피스로 보냈네요. 세크라멘토 구단과 도만트스 사보니스가 5년 217밀리언 달러 규모로 연장 계약 조건을 변경하는 데 합의했다고 합니다. 트레이 라이스가 2년 16밀리언 달러에 세크라멘토에 잔류하게 되었네요. 단테 디빈첸조가 4년 50밀리언 달러에 뉴욕으로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과거 빌라노바 대학 시절 함께 우승을 차지했던 팀 동료들인 제일런 브런슨, 조시 하트와 제외하게 되었네요. 샬럿 구단은 그랜트 윌리엄스 영입을 꽤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이 크라우더가 미러키와 1년 재계약에 합의하며 잔류를 선택했네요. 제프 그린이 휴스턴과 1년 6밀리언 달러 계약에 합의했습니다. 잭 랜데일은 4년 32밀리언 달러에 휴스턴으로 합류하게 되었으며 1년차 시즌은 완전 보장이지만 2에서 4년차 시즌은 비보장 계약이라고 하네요. 또한 4년차 시즌은 팀 옵션이 포함된 계약이라고 하는군요. 모 바그너가 2년 16밀리언 달러에 올랜도와 재계약했습니다. 드와이트 파월이 3년 12밀리언 달러에 댈러스와 재계약했네요. 제일런 맥데니얼스가 2년 9.3밀리언 달러 계약으로 토론토에 합류했습니다. 타이 제롬이 2년 5밀리언 달러 규모로 클리블랜드와 계약했네요. 알렉스 렌이 1년 3.2밀리언 달러에 세크라멘토와 재계약했습니다. 유타 구단은 데미안 존스를 클리블랜드로 보냈네요. 최근까지 유럽에서 뛰었던 단테 엑섬이 댈러스로 합류하며 다시 NBA로 복귀하게 되었는데요. 그는 2015년부터 유타와 클리블랜드에서 플레이한 경험이 있습니다. 산드로 마무켈라시빌리가 1년 2밀리언 달러에 샌안토니오와 재계약했네요. 잭 화이트가 오클라호마와 2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브 바지가 포틀랜드와 투웨이 계약을 체결했네요. 올랜도 로빈슨이 마이애미와 재계약했다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2분 너바 소식 끝!